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흥행이 국내 드라마 시장에도 지각 변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플랫폼보다 콘텐츠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제작사의 입지가 탄탄해졌습니다. 방송사에 의존했던 과거와는 달리 제작비와 제작 물량이 늘었고요. IP를 방송사가 아닌 제작사가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국내외 OTT 경쟁 심화도 제작사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콘텐츠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제작사로서는 드라마 편수를 늘리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선순환 구조 속에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과 경쟁에서 시장 주도권이 플랫폼에서 제작사로 넘어가고 있다며 한국은 아시아 시장 확보에 중요한 콘텐츠 공급자로 OTT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제작사의 협상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메타버스와 NFT 테마주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크게 몰리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선 지 하루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NFT와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성을 부인하는 전문가들은 이제 없습니다. 다만 메타버스와 NFT 테마주의 과열 양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마이다스S의 자산운용은 내년까지 더 많은 업종에서 메타버스와 NFT를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하거나 사명을 바꾸는 업체들이 나타날 것이라며 닷컴 버블 당시 미국 금리가 6%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퍼센트씩 상승한 종목이 속출했던 것을 감안하면 메타버스와 NFT는 내년 가을까지 주목해야 할 기술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메리츠증권은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면서 투자자가 테마에 열광하는 시기가 지나고 앞으로 1년여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메타버스 레이스에서 탈락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행과 항공 등 리오프닝 관련주는 상대적인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 대장주인 CGN은 어제 2%대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날 13%대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번 달 CGN의 주가는 11.4% 올랐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등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의 주가도 이번 주 들어서 반짝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같은 진단키트주의 상승은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KTB 투자증권은 진단기업들은 주가가 선제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며 체외 진단 시장 영역이 감염성 질환에서 암 조기 진단까지 확대되고 있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상승을 했습니다. 올가을 카카오그룹을 짓눌렀던 규제 리스크가 다소 희석된 데다 연기금이 핀테크 성장성에 베팅을 하면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사들인 영향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지수에 새로 들어가는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코스피 200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어제 무려 19.67%가 오른 21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간 때 22만 9,500원까지 올랐는데 지난 3일 상장 이후 상장 당일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도 28조 2,245억 원으로 불면서 유가증권시장 1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달 11월 들어서 일명 서학개미가 테슬라와 리비안, 루시디 등 전기차 관련주를 무려 1조 원 가까이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전기차 인기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세 개 회사의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일 1208달러였던 주가가 24일 종가 기준 1116달러로 약 8% 떨어진 반면에 루시드는 43% 상승했고 지난 10일 처음 뉴욕 증시에 발을 디딘 리비아는 상장 첫날 100달러였던 주가가 현재 114.85달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전기차 시장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전기차 시장의 주인공이 중국과 유럽이었다면 2022년 내년에는 미국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내년에 예상되는 미국 시장 전기차 모델 출시는 41종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부동산 분야의 가상현실 업체인 올림플래닛이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합니다. 증시 입성 과정에서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 인기를 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올림플래닛은 대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증시에 입성할 전망입니다. 올림플래닛은 2015년 설립된 프롭테크, 그러니까 부동산 플러스 테크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VR 기술로 건물 내부 공간과 외부 전망을 보여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3차원 가상현실에서 실제에 가까운 건물 내외부 공간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플래닛은 모델 하우스인 집뷰로 유명하고 주택을 비롯해서 전시와 유통 등으로 VR 기술 적용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 예, 최근에 시장이 뭐 지수는 조금 답보 상태고 종목별로 그 섹터 로테이션이 좀 빠르게 좀 일어나고 가는데 그중에서 이제 중심적인 축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 산업하고 게임 업종이 코스닥을 좀 이끌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코스닥 중에서는 게임 업종과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강한 반등세가 좀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도는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갖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게임 업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카카오 게임즈 분석을 좀 해주시죠. 카카오 게임즈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주가가 이제 하반기에 좀 가장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딘에 대한 그런 그 성공, 오딘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게임사로 대한 그 도약을 저희가 조금은 점칠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국내 주요 게임사 중에서도 이제 퍼블리싱 능력이 상당히 좀 압도적인 그 회사인데요. 뭐 카카오톡과 PC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그런 모바일 쪽에서의 그런 그 게임에 대한 그 발굴 능력이 좀 빠르다 보니까 현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퍼블리싱에 대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그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를 인수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IP에 대한 내재화, IP에 대한 내재화에 대한 가치 상승을 저희가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게임 업종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상당폭 빠르게 좀 진전이 되기 위해서는 최근 가장 크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NFT 사업이라든가 메타 사업으로 대한 그런 성장성들을 저희가 조금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NFT 사업, 이제 메타 버스 사업에 대한 그런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삼음으로써 이제 새롭게 이제 진출하려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올 상반기에 이제 2021년 5월 자회사 이제 프렌즈 게임즈와 이제 가상화폐 이제 보라코인 발행사인 웨이투빗을 이제 합병을 함으로써 웨이투빗이 갖고 있는 NFT 게임에 대한 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됨으로써 향후에 웨이투빗을 통해서 NFT 기반 P2E 게임 개발 및 런칭이 이제 진행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예정인 걸로 좀 알려지고 있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뭐 아이돌 라인업이라든가 팬 아트, 그다음에 골프 예약권, 뭐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그런 그 NFT 분야에 대한 확장성들을 향후에 저희가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타버스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자회사 넵튠을 통해서 그 사업들이 좀 전개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넵튠의 지분을 약 36%를 좀 가지고 있고요. 넵튠이 갖고 있는 각가지 주요 이제 그 IP들을 좀 활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존의 카카오 게임즈가 갖고 있는 게임에 대한 퍼블리싱 뿐만이 아니라 IP에 대한 능력이 좀 탁월한 측면 플러스 NFT 사업과 메타버스 사업들이 좀 결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상승폭은 더욱더 좀 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NFT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